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우리 캠프팀을 선택해 주시고 2개월 동안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이 현장에서의 복음 증거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임을 알고 현장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귀한 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표면적으로는 죄수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죄수가 아니라 전도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쇠사슬에 묶인 채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던 이 바울의 열정과 가슴과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우리 심령에도 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받는 모든 캠프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죄수가 아닌 전도자 바울.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랴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죄수가 아니라 전도자의 위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현장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1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세계 선교 2년, 2차 3년, 3차 5년. 드디어 AD BC 58년에서 60년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장까지의 얘기입니다. 바울은요, 21장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의 본문의 말씀은 가이사랴에 바울이 지금 투옥됐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10일밖에 있지 않았어요. 10일 동안 있는 그 속에서 엄청난 소요와 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면 오순절날 모인 이 성전이 들썩거렸습니다.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킨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였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괴수 중에 괴수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이 바울의 사역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으로 임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적대감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10일 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의 고수로 말미암아 바울이 죽을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천부장위에서 체포돼서 안토니오 요새에 이송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송될 때 헬라어로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한 30만에서 40만의 인구인데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헬라어로 얘기하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요구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러니까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아 요새 올라가는 층계 사이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 증거, 이 간증을 듣자마자 또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부장은 생각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산헤드린 고개를 소집해서 거기에 바울을 데려갑니다. 그 소집됐습니다. 소집됐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개는 대제사장의 의장이고 거기에 멤버들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들이었거든요. 그 그들끼리 모여져 어떻게 해요? 변론이라고 토론이라는 거예요. 그 천부장이 볼때안 되겠다. 이렇게 분쟁과 다툼 속에 있다가 잘못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찢겨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잘못해서 죽거나 다치기도 하면 책임자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천부장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적습니다. 자, 길리기아와 팔레스타인과 그 모든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누구냐면 벨리스였는데 그 총독부가 가이사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편지를 적습니다. 그 군대를 동원해서 자, 예루살렘에서 100km 떨어진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감옥에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와 그 당시에 최고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더둘로라는 사람이 고소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옵니다. 그리고 벨리스 총독 앞에서 바울과 또 최고의 변호사 더둘로와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법정에 있는 겁니다. 오늘 24장의 말씀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은 죄수입니다. 고발을 당한 사람이에요. 즉 법정에서 싸움이라는 거예요. 총독 앞에서. 유대인들의 집요함과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남을 해쳤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피해를 줬습니까? 다른 거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이때가 AD 58년입니다. AD 58년. 28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이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닷새 후에 지금 100km를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도착했습니다. 100km를 온 거예요. 그 닷새 후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와 최고의 변호사 더둘로가 내려와서 고소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변론이 소개된 겁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지금 죄수의 몸으로 바울이 있고 최고의 변호사 더둘로 이 앞에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벨리스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내용이 뭔가? 자,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므로 우리가 잡아싸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한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는 거의 유대 분위기였습니다. 앞에는 벨리스요, 최고의 변호사 더둘로, 또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거룩하다고 말하는 대제사장, 또 많은 유대인들이 참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유대에 사는 기독교인들, 거기에는 수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자랑했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의 수장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는 믿는 자가 수만 명이라. 그러나 율법에 타 열성을 가진 자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쳐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향해서 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고 증거하더라도 각각의 체질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근성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언행 쉽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도 참가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혼자였어요.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바울을 위로했고 하나님만 힘을 줬어요. 인간적인 위로, 인간적인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 여기서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대제사장은 세습이 됩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론의 직계 가족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진 거예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뇌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3장 3절에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담이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가장 치욕적인 언어가 있어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도자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 바울은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담. 그 말이 굉장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모욕적인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상처입니다, 상처. 근데 중요한 것이 상처는 이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저나 여러분이요,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속에 각인된 상처, 각인된 열등의식 치유하지 못하면 그 각인된 상처, 각인된 열등의식이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왜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집에서 쉬셨습니까? 거기는 열등의식이 없어요. 피교의식이 없습니다. 공격하는 사람도 없어요. 삐진 사람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종종 피곤할 때 거기 가서 쉬셨거든요. 우리가 모인 곳에는요, 이상하게 상처가 많아요. 우리가 모인 곳에는 왜 이렇게 열등의식이 많습니까? 쉽게 얘기하는 그 문장 속에서도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의심합니다. 그 피곤한 거예요.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난 그 장소에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통해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교제와 식탁은 다릅니다.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과는 교제했어요. 그러나 롯에게는 식탁을 맞이해줬거든요. 교제는요, 즐거운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대화가 통하는 사람,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은요, 음식을 먹는다, 그건 식탁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불편한 사람은 그냥 먹는 겁니다. 그건 식탁이에요, 식탁. 생존을 위해서, 인사치레, 인간관계를 위해서, 사회성을 위해서 그냥 먹는 거는 식탁이에요. 나 여러분 가족이 식탁이 아니라 교제의 장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아나니아가 이 성격이요, 이 불같은 사람이냐면, 잔인한 사람이냐면, 취비한 사람이냐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하자마자 5일째 되던 내 찾아온 겁니다. 고발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이 말로 안 되니까 그 당시 최고의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온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승소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최고의 변호사를 데리고 옵니다. 이 더들러가 얼마나 이 우리가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이걸 지혜라고 얘기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주는 지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총독 벨리스의 환심을 사는 언행을 합니다. 이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신학 주석가는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스꺼울 정도의 아첨이다. 자, 시작할 때 뭐랍니까? 벨리스 각하. 이 각하라는 말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각하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 박정희 각하, 전두환 각하. 그 사회가 어떠겠습니까? 각하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당신 때문에 태평을 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이 벨리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포악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악정과 또 잔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승소하기 위해서 더들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 당신의 선견,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땅의 많은 부분에 개선이 되었습니다. 벨리스의 길을 달콤하게 하는 언행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고소하는데 세 가지를 고소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개인적 죄목으로 고소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장티푸스, 콜렐라. 이 사람 때문에 천하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소요라는 말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단어예요. 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특이한 정치 제도를 도입합니다. 포악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와 종교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소유를 일으키거나 무질서하거나 반란을 일으킬 때는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그 단호한 방법이 누구냐? 십자가 처형이에요. 근데 이 더들러라는 사람이 최고의 변호사라는 말이 맞는 게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단어를 가지고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소욕해 하는 사람이었다. 로마 정부를 자극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였다. 이게 종교적인 문제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다른 말 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정치적 독립을 이룰 것이다. 통일 왕국을 이룰 것이다. 경제적 풍요를 이룰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반외세, 반로마 정책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메시아 대망 사상에 깔려있는 그 사상이 뭐냐? 민족혼이거든요. 민족혼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민족혼을 일으켜 세운다는 말은 반로마 정책입니다. 아니, 이때는 BC 58년이거든요. 28년 전에 저 나사렛에 사는 예수가 본인이 그리스도로라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소요가 일어났느냐, 얼마나 문제가 일어났느냐. 그런데 저 바울은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다, 제자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로마 정책을 주장하면서 소요가 일어날 것이다. 또 하나는 종교적인 제목입니다. 성전을 더럽게 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것 세 가지라고 했죠. 선민, 성전, 율법. 그러니까 종교적인 법, 즉 로마 법이 아닌 유대법에 의하면 저 사람은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이다.
세 가지를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친히 신문해 보소서. 그러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거기에 참석한 많은 유대인들이 환호를 보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바울이 코너에 몰린 상황입니다. 이때 벨리스 앞에서의 바울의 변호, 더둘러의 지식적이고 능란한 고수 앞에 바울이 어떻게 논리 정연하게 변론하는지 보십시오. 바울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거든요.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십시오. 자, 더들러가 고소한 내용,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케 하는 자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 뭐랍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열흘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 말은 벨리스가 10년 정도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용은 뭐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된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1일밖에 안 되었다. 올라간 것도 종교적인 목적으로 올라간 것이다. 나는 수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 12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1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12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변론하거나 성전에서 누구를 소욕해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 부분에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저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변론은 뭐냐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믿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들이 이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믿었다. 그러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는 율법을 준수하고 선지자의 글,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또 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것이 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는 건 뭐냐면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여기에 대한 소망이 내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요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도를 믿었는데 이단이 아니다. 나는 구약과 모든 예언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소망을 나는 가졌다.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 앞에서 변론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예언교회 권사다. 나는 예언교회 집사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 안토니오 요새 징계에서 유대인들이 잡아서 매를 때리고 얼굴은 피투성이고 머리는 완전히 풀리고 옷은 찢기는 그런 상황에서 안토니오 요새 올라가는 징계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전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혹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다면 내가 복음을 알기 전의 모습과 복음을 안 후의 모습들,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의 가문의 모습과 복음을 알고 나서의 가문을 보는 눈들, 영적인 고통,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복음을 통해 현장을 보는 눈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셔야 돼. 숨길 이유가 없어요. 왜 숨깁니까? 우리가 현장에서는요, 전도자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자, 바울은 더둘러가 고소한 세 번째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나는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다. 다만 내가 예루살렘 교인들을 긍휼히 여겨서 구제연금을 걷어서 그들에게 전달했고, 오순절날 내가 참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히 여기는 결례를 내가 지켰다. 만약에 성전을 훼손했다고 하면 나를 고소한 예배소에서 오는 온 사람들이 나를 고소해야 되는데 왜 당신들이 나를 고소하느냐? 그 부분을 언급합니다. 자, 더둘러의 말을 듣고 바울의 변론을 들었던 이 벨리스가 뭐라고 이제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년 동안 벨리스가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더둘러의 말도 듣고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니까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벨리스가 어떻게 조치합니까? 자, 천부장 루시오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자. 그리고 바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줍니다. 왜? 아직 판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죄수가 아니에요. 법정에서 판결이 되는데 아직 어떻게 판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에게 많은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서 루시어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자. 그런데 보세요.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이에요.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벨리스가 이 토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어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이라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리스는 바울이 무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즉시 석방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아니, 천부장 루시어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천부장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안토니오 요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카 한 100km입니다. 말을 타고 오면 하루만에 올 수 있어요. 근데 2년 동안 바울을 잡아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소요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민중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작정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와 수많은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벨레스가 바울을 석방시키면 이건 소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두려워서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둡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요. 세 번째는 뇌물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게 된 것이 뭐냐? 이 벨리스의 강교함입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명령합니다. 자유를 줘라. 그래서 2년 동안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자, 이 판결 후에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돈을 듣거든. 아마 두루실라가 남편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자. 이 두루술라가 아마 기독교의 영향을 좀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벨리스가 바울을 초청해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근데 바울은 벨리스와 아내 두루실라에게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냐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냐,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분을 좋게 하는 메시지를 증거했으면 좋겠는데,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까 벨리스가 두려워했다는 것은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증거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메시지를 증거한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기분에 맞는 말씀, 내 귀를 만족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쇼핑하는 거예요. 내 코드와 맞는 말씀, 내 환경에 맞는 말씀. 그러나 기독교인이 힘이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도 정확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의 귀를 만족해 하는 사람들, 그 귀가 만족하지 못하면 상처받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로 쇼핑하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영적인 사람이 무슨 자녀에게 영적 영향력을 입히겠습니까? 자녀에게 무슨 복음이 내려오겠어요? 그러니 1대, 2대, 3대 지나면서 가정이 어떻게 해요? 기독교 가문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보기 전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가 누군가, 이 두루실라가 누군가 아주 복잡해요. 아주 복잡합니다. 이 가문이 복잡해요. 이걸 얘기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자 BC 37년에 로마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근데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 유대 왕이 된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리고 AD 3년 혹은 4년에 죽어가면서 이 나라를 세계로 분할합니다. 그걸 이제 분할해서 임명한 왕을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분봉왕. 다른 말로 하면 왕보다 쥐가 나른 군주 정도의 힘. 아마 로마가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썼던 전략적인 거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라는 게 바로 그래요. 원래는 헤롯이 전체를 통치했는데 그가 죽으면서 자 아내가 10명이에요. 10명. 10명의 아내 중에서 많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저 갈릴리를 중심으로 안티파스, 자 예루살렘 중심으로 아켈라오, 또 저 북쪽의 빌립 세 명의 아들에게 나라를 쪼개서 줘버립니다. 그 왕들이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아내가 있는데 헤로디아가 있어요. 헤로디아. 근데 안티바스가 강제적으로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서 아내를 삼습니다. 왜냐하면 헤로디아가 욕망이 가득한 여인이에요. 이 빌립이라는 왕은 그냥 조용히 이 나라 통치하면서 보내기를 원했거든. 그런데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욕망이 강한 여자라. 그러니까 빌립의 형 안티바스가 강제적으로 아내를 뺏은 거예요. 그걸 세례요한이 지적한 거야.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안티바스가 열받아가지고 감옥에 세례요한을 넣어버린 거예요. 죽이고 싶어. 처형하고 싶어. 그러나 처형할 수가 없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선지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투옥한 거예요. 이 안티바스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헤로디아 딸은 안티파스의 딸이 아니라 빌립의 딸이거든요.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춘 거예요, 잔칫날. 그러니까 이 안티파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살롬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살로메가 엄마한테 물어본 거, 헤로디아에게. 그러니까 엄마가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 얘기하라. 그러니까 살로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티파스가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례요한을 죽여서 목을 소반에 담아서 준 겁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 정도로 이 헤로디아가 악한 여자예요. 자, 헤롯 대왕의 많은 부인 중에서 이 미리암네라는 여자가 있는데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헤롯 대왕이 이 아들을 죽입니다. 왜 죽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죽여요. 죽이니까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아그리빠가 급히 어떻게 해요? 로마로 피신합니다. 로마로 피신해서 왕족들과 같이 생활을 해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타락한 곳에 막 심취해서 타락된 생활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이 아켈라오, 예루살렘이라는 도성, 우리가 말하는 수도의 왕인 이 아켈라오가 폐위당합니다. 폐위를 당해요. 그러면서 낙하산으로 온 왕이 누구냐? 저 로마에 피신했던 이 아그리빠 1세가 낙하산으로 이 유대 땅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낙하산으로 온 이 아그리빠 1세에 대해서 굉장히 민심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1세가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고자 분석한 결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자들을 감옥에 넣거나 죽이면 민심을 사겠다 그래서 사도행 12장에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한 거예요. 그 아그리빠 1세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제 25장에 나옵니다. 버니게와 두루실라를 낳았는데 아그리빠 왕의 딸이 두루실라에 원래 부인 남편이 있었는데 이 벨리스가 뺏은 거예요. 아주 복잡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생들의 삶은 복잡해요. 그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을 보면 굴곡이 없는 인생, 편안한 인생은 이삭이거든요. 이삭의 단독장은 26장밖에 없어요. 한 장밖에 없어요. 왜? 쓸 게 많이 없어요.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사니까 인생에 굴곡이 없는 거예요. 스토리를 적을 만한 게 없어. 기독교인의 삶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굴곡이 없어요. 형통하다는 겁니다. 안정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왜 이렇게 굴곡된 인생을 사는지요? 왜 이렇게 가문이 복잡한지요? 인생의 스토리를 적으면 너무너무 많은 스토리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이 단순한, 정말 형통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혹 굴곡된 인생을 살았으면, 아픔의 인생을 살았으면 절대로 자녀들에게 대물림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삭 같은 인생을 사셔야 돼. 형통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부모님이 뿌린 열매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간다, 복음을 증거한다, 그것이 하늘 보좌에 쌓일 줄 믿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하늘 보좌에 상급이 쌓여야 돼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한 번 지운다고 하나님 심판하는 것이야. 죄가 하늘 보좌에 쌓여져야 됩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벨리스의 아내 두루실라가 바울을 불러다가 메시를 증거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벨리스가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벨리스의 과거를 꿰뚫어보는 거예요.
너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저질렀던 범죄들, 사람을 죽였던 그 악독한 정치들,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 얘기하는 겁니다. 두루실라가 남편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두루실라 데려온 게 아닙니다. 총독이라는 강제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빼앗은 거예요. 절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장차 오는 심판, 심판받을 것이다. 찔렸고 두려웠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악랄한 정치, 악독한 정치뿐만 아니라 수많은 뇌물을 바쳤기 때문에 총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은근 26절에 보니까 동시에 두렵고 찔리지만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계속적으로 뇌물을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리스라는 인간이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놔둔 것이 그 첫 번째가 소유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고자 했지만 근본적인 것은 돈입니다. 돈. 근데 중요한 것이 그 권력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 이태가 지난 후에, 2년이 지난 후에 벨리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어버립니다. 2년이 지난 거예요. 벨리스에 의해서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임명돼서 이제 옵니다. 그래서 베스도 때 베스도가 결정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상소합니다. 로마에 가서 내가 재판을 더 받겠다. 상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베스도가 허락해서 베스도에 의해서 이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26장, 27장, 28장인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벨리스가 총독을 2년만 하고 베스도로 바뀌었나?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가이사라는 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헬라인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인은 모든 상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상권과 금융권 모든 것을 유대인이 장악하듯이 2000년 전에도 가이사라의 상권은요,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돈 되는 것들은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었고요. 근데 거기 헬라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싸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경제적 주도권을 장악했죠. 인구도 많습니다. 헬라인은 로마 정부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벨리스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적대 감정을 가지고 주도권 싸움할 때 헬라인의 편을 들어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투옥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네로 황제에게 탄원서를 보낸 겁니다. 그 탄원서를 받고 네로 황제가 벨리스를 본국으로 소환한 겁니다. 죽이려고 했다고. 그런데 하도 우리가 말하면 인간관계를 전했고 뇌물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사형은 면한 겁니다. 그 권력도 2년밖에 가지 못해요. 영원한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기는 인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권력과 부와 권력은요, 사라집니다.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면요, 자녀들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섭섭합니다. 서운해합니다. 남기는 인생이 뭐냐? 복음을 남겨야 됩니다. 복음 속에는요, 부모의 사상,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 현장을 사랑하는 열정,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물려주면 자녀들은 존경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한 그것은요, 하나님 보좌의 상급이 쌓일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남기는 인생이에요. 이 인생을 삶으로 바울의 이름이 우리 후대까지 남긴 것처럼 우리의 이름들이 우리의 현장에서 복음 증거한 그 상급이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됨으로 남기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바울은 죄수였지만 하나님 볼 때 죄수가 아니라 전도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답답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은 전도자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영적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에 우리의 상급이 쌀주미싸우니 남기는 인생을 사는 모든 캠프팀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바울처럼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우리 가문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캠프팀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